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우시죠? 자, 앵콜 너무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들었죠? 앵콜 들으셨죠? 저 불렀는데요. 못 들으셨어요? 무슨 말 하는 거죠? 우리 엘프 목소리지. 아, 못 들었어요. 왜 다시 볼게? 노래를 진짜 처음으로. 아, 아직도 나? 어. 불렀어요, 그죠? 네, 여러분. 아니, 앉아주세요, 앉아주세요. 좀 불러주세요. 네. 여러분, 저희가 얼마 전 며칠 전 라이브에서, 그 유튜브 라이브였죠? 유튜브 라이브에서, 아직도 나를 제발 외워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, 뭐, 사실 안 외워오셨어도 가사도 나오고, 반주도 라이브로 되고, 진짜 숟가락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,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그 되게 굉장히 좀 콘서트 보러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후배 가수분들도 그렇고 동료, 선후배 이렇게 다니는데, 다들 이 앵콜 섹션에서 알아서 떼창을 제가 다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엘프분들은 했었나? 아, 했었구나. 내 기억의 마지막이 언제였냐면 슈퍼쇼 원 때였나? 뭐 슈즈 사랑하는데 슈즈 이거 했던 기억이 마지막. 그 후로는 한 번도 없었죠. 레디오! 어? 레디오! 레디오는 저희 다 같이 그냥 저희 나와있을 때 불렀던 거잖아요. 맞죠? 예? 땡큐를 불렀었다고? 거짓말 하지 말아요. 아니,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. 아니, 안 불렀어. 아, 유도 형이 땡큐? 땡큐 불러! 그거 하셨다고요? 아. 혹시 땡큐가 언제 했었죠? 슈퍼쇼. 투 때? 거봐. 원 아니면 투야. 우리가 지금 슈퍼쇼 9까지 했는데, 이 이벤트를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하면서도, 우리 연출팀에서 사실 이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를 준비했었거든요. 여름밤을 준비했었어요. 뭐가 어여 부르시는 편이라고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라이브로 한번 밴드를 한번 들어봤어요. 듣고 한번 불러보는 걸 저희가 연습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못 불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좀 무난한 아직도 나는 선정을 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저희가 자 이제 진짜 오늘 팬콘은 여기까지가 네. 오늘 순서가 끝이 났고요. 오늘 어땠는지? 네.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매일 좀 설레어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어제 밤에도 자기 전에도 또 샤워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무대를 어떻게 잘 보여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역시나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너무 든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다는 생각으로 또 뛰어다니니까 저 역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더운데도 스탠딩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. 정말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정말 땀도 많이 나시고 다리가 많이 아프다는 걸 정말 많이 알아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. 이렇게 서서 응원해 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알죠, 알죠.
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2층에 또 3층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공연을 보셨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. 그럼 내일도 편하게 앉아 계시고요. 편하게 핸드폰 조금 하셨다가 저희 나오시면 힘내주시고 또 힘주시고 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맞습니다. 동의 말대로 이제는 우리가 뭐 서로 뭐 그렇게 막 그런 걸 바랄 때는 이제 좀 지난 것 같고 여러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네, 부채질도 해가면서 네, 뭐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네, 뭐 촬영하시는 분들 촬영하시고 뭐 별로 잘 막지도 않죠 이제 저희 그 뭐 여기 다 들고 있는데 네, 많이 찍으시고 많이 담으시고 마음속에도 많이 담으시고 네. 진짜 이 팬콘이라는 거를 저희 D&D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번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댄서분들 없이 퍼포먼스가 없는 공연을 처음 이렇게 해봤어요. 시도를. 그래서 그냥 이 라이브만으로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? 괜찮았어요? 네, 다행입니다. 저희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 팬콘을 또 잘 만들어서 D&D의 콘서트 퍼포먼스도 가미된 연출도 화려하게 된 그런 콘서트가 하나가 또 있고 이렇게 팬콘으로 여러분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또 뭐라 그러죠? 이런 콘텐츠? 이런 게 또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앞으로 좀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날 생각이거든요. 네. 괜찮으시죠? 자주 만나겠다는 얘기예요. 네. 앞으로 저희 앞으로 남아있는 D&D 팬콘 월드투어 정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같이 또 투어 다니실 분들은 또 투어 다니시고 네, 저희 투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사진 다 같이 찍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사진 찍을까요? 준비됐어요? 시간 얼른 드릴게요. 톡톡톡톡톡 하시고 오오오 우리가 앉을까요?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 더 하나 하트 우리는 슈퍼주미 와요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아쉬우시죠? 아, 지금 몇 시지? 이거 진짜 솔직히 슈퍼쇼 한번 했어요. 이거 이게 우리 얼마큼 했었어요? 한 시간 거의 다 됐나? 여러분 집에 가야 되지 않아요? 집이 없어? 근데 네,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더 하면 될까요? 이게 저희가 팬콘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밴드가 있잖아요. 즉흥해서 네.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나 앵콜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혹시 저희 오늘 공연 중에 또 듣고 싶었던 노래 있으세요? 혹시? 역시! 하나도 안 들려.
아니 그냥 콘솔에서 틀어주시는 거 그냥 하죠. 어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? 네. 저희 마지막으로 가면 딱 한 곡 다 같이 부르고 그러고 가요. 아시겠죠? 아무거나 그러면 사진을 드려야 되잖아. 잠깐만 여기도 어 연출 중에서 여기 어 그걸로? 네네 괜찮아? 자 이번 앵콜 마지막 딱 하고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불러주세요. 진짜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. 자 지금 못 부르면 안 돼. 다 같이 불러야 돼요. 준비됐어요? 네! 저쪽도 3층 준비됐어요? 네! 오케이. 가시죠.